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옆에 종 버튼이 있어요.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놓으시면 다음 영상 올라오실 때 알람 설정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입이 아플 때 오늘 강의 주제는요, 입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색소폰을 많이 불다 보면 입이 많이 아프죠. 저도 입이 되게 많이 아플 경우가 있는데, 제가 입이 아플 때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저 스스로 터득한 어떤 노하우죠.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악기를 많이 불다가 보면 입이 지칠 때가 있어요. 입이 많이 지칠 때가 있을 때는 일단 제일 좋은 거는 쉬어주는 거예요. 쉬어주는 건데, 쉬지 못하고 바로 연주를 들어가실 때 입을 이렇게 풀어주세요. 이렇게 입을 풀어줘서 내가 입이 너무 아픈 거를 해서 이렇게 조금 풀어주시면 조금 나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악기를 불 때 아랫니스를 말아서 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조금 내가 이제 확실히 내가 연주나 앰부셔가 잡혔다 싶었을 때는 이 아랫니스를 이렇게 아예 까고 이렇게 까고 또 소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아랫니스를 까고,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조금 아랫니스를 이렇게 까고 연주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차가운 물 있죠? 아랫니스를 막 되게 계속 이렇게 많이 힘주고 있으면 막 상처도 나고 아프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먹어주죠? 저는 물을 먹어줄 때, 저는 차가운 물을 먹죠? 차가운 물을 먹을 때 물을 입에다가 조금 이렇게 물고 있어요. 그리고 물로 아랫니스를 이렇게 혀로 이렇게 닦아줍니다. 그러면 조금 그 차가운 것 때문에 그 조금 아픈 것이 조금 풀린다. 저는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가운 물을 입에다가 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랫니스이 조금 덜 아프도록 좀 많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또 네 번째는, 또 아랫입술이 아플 때 가장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이, 예전에는 어떤 방법이었냐면, 이제 립가드라고 이렇게 실리콘이 있어요. 아래에 이렇게 실리콘. 아랫입술이 날카롭거나 내가 입을 꽉 무는 사람들은 이렇게 아래다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끼죠.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 실리콘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들, 저는 옛날에 종이도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지금은 끼지는 않아요. 지금 끼지 않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아프다면. 네. 그리고 제일 이게 좀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입에 힘을 많이 줘서 입이 상처나고 아프다랑, 악기를 많이 불다가 입이 지쳐서 입이 힘든 거랑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입이 내가 꽉 물어서 입이 너무 아프다 그랬을 경우에는 좀 내가 만약에 좀 불어야 될 것들을 조금 덜 불거나, 아니면 좀 진짜 좀 쉬어줘야 됩니다. 왜 안 그러면 진짜 입이 좀 꽉 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에 힘을 안 주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고, 입이 좀 지쳤다 하시는 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입을 좀 빨리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저도 연주를 많이 하다가 보면 되게 그렇게 입이 아프거나 힘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제 스스로 자가 치료를 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했습니다. 뭐 이게 정답은, 또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강의를 보신 분들은 밑에 댓글에 저희 네이버 카페 링크와 네이버 밴드 링크를 올려놨는데요. 저희 네이버 카페에는 당연 악보와 그 다음에 어떤 교육 자료, 저희가 개발한 교육 자료 악보와 그 다음에 그것들을 시연해 놓은 교육 영상, 그 다음에 저희 색소폰 학교 모든 강의들을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가입만 하시면 모든 강의들을 다 정리돼서 보실 수가 있고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네이버 밴드도 있다는 거, 그래서 밴드는 들어오셔서 가입하셔서 활동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